저국해방 전쟁 참전 13회는 저국해방 전쟁 승리 62주를 맞으며 주최 백이 2013년 7월 수도의 경치도운 속박산 기술계 일도 세운 기윤비적 건축물입니다. 류일사묘는 문주와 인민군 류일사 추모탑, 화한진정대와 류일사들의 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휘날리는 조선노동 단기와 공화국기를 형상한 문주의 돌기둥에는 저국해방 전쟁의 연대를 알리는 1950, 1953이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으며 문주의 좌우에는 3인 조각군상으로 된 추모군상이 있습니다. 문주를 지나서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용제비가 정중히 모셔져 있으며 인민군 열사들을 추모하는 혼시비와 인민군 상병들의 미운을 보여주는 구조제 조각훈상들이 배우져 있습니다. 청대와 청참, 공화국기를 하나로 결합시키고 기폭의 공화국 용메달을 형상한 인민군 류일사 추모탑의 높이는 36m입니다. 탑 앞에는 룡구를 형상한 추모 탄생물인 환진정대가 있습니다. 반본형으로 된 류일사묘 구역에는 조국해방 전쟁 시기와 전후 반제 대결전에서 영웅적 미움을 세운 인민군 류일사들의 유고가 오늘 저국해방 전쟁 참전열사면 각계층 고려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인민군 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 용의주의, 애국주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교양 거점으로 조선노동당의 중고한 혁명적 통제와 더더욱 오히려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